네, 안녕하세요. 엘르 독자 여러분, 메이크업 아티스트 손대식입니다. 안녕하세요, 유은비입니다. 네, 은비 씨, 오늘 뷰티 트라이 주제가 뭐죠? 립? 뭐 블러셔? 아이. 네, 은비 씨가 지금 몸으로 표현해 준 오늘 주제는 눈, 볼, 입술에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네, 펜슬인데요. 펜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립은 립에, 아이는 아이에만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멀티하게, 다양하게 사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 펜슬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의 피부에 맞는 컬러를 고르는 게 먼저겠죠. 가장 궁금해들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짠, 이렇게 보시면 세 가지 타입의 피부 톤을 한번 준비해봤어요. 이런 오렌지 컬러, 피부가 까무잡잡한 피부에도 잘 어울리겠지만은 이렇게 피부가 하얀 경우에도 아주 잘 어울리죠. 훨씬 더 피부를 하얗게 보여줄 수 있고요. 미디엄 컬러보다는 이렇게 좀 어두운 컬러에 훨씬 잘 어울리죠. 뭐 이렇게 핑크, 화이트가 많이 섞였잖아요. 그래서 화이트가 많이 섞였기 때문에 이런 컬러는 사실 까무잡잡한 피부에 하게 되면은 너무 좀 극단적인 톤인처럼 보일 수 있겠죠. 역시 미디엄 컬러에도 조금 어중간한, 이렇게 피부가 하얀 경우에 가장 잘 어울리죠. 그 다음에 이렇게 골드 컬러인데요. 골드 컬러 같은 경우는 왜 여름 시즌에 한 번쯤 트라이 해보고 싶은 그런 컬러잖아요. 이런 컬러도 밝은 피부 톤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. 뭐 어두운 피부 톤에 태닝이 되어 있는 피부 톤에도 아주 잘 어울리죠.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펜슬들을 이렇게 모아봤는데요.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이라이트나 아이섀도우나 뭐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하는 골드 컬러예요.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컬러감이 굉장히 예쁘죠.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이런 좀 어두운 컬러 같은 경우는 입술에다가 발라주시면은 굉장히 이국적인,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의 굉장히 이국적인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밝은 컬러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터와 같이 멀티로 사용하실 수가 있죠. 그러면 먼저 이 밝은 톤의 골드 컬러를 가지고 하이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보통 이렇게 펜슬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넓은 면적을 바르실 때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 굉장히 크리미하기 때문에 의외로 쉽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코에다가 하이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.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칠하신 다음에 손으로 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 골드 컬러의 펄감과 반짝임 때문에 굉장히 코가 높아 보이는 그런 하이라이트로 사용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에 립 라인으로 표현하게 되시면은 얇은 입술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부여되기 때문에 굉장히 입술이 플럼핑 돼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눈 앞머리에서부터 눈 언더, 굉장히 평평해 보일 수 있는 부위인데 여기다 발라주시면은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톰하게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죠. 그리고 이 광대뼈, 그리고 45도 광대뼈라고 하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펜슬을 넓게 발라주죠. 그런 다음에 손으로 그냥 금방 하이라이트를 만들 수 있죠. 여기다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두운 컬러들의 골드 컬러 있죠? 입술 같은 데다가 사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이국적이면서도 색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. 네. 다음에는 우리가 여름에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컬러 중에 하나가 오렌지 컬러인데요. 네. 굉장히 예쁘죠. 비비디한 오렌지부터 또 아주 이렇게 쉬어한 컬러들, 파스텔 컬러의 오렌지 컬러들.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오렌지 컬러는 입술에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. 오늘은 립에 포인트를 주면서 아이하고 함께 멀티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. 이 컬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밝은 그런 오렌지이기 때문에 입술에 발랐을 때 피부가 굉장히 더 하얘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. 네, 이렇게 립에 먼저 포인트로 발라주시고요. 같은 제품을 가지고 눈두덩이 반 정도에다가 이렇게 반달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펴주세요. 이렇게 손가락으로 펴주세요.
그러면 이 눈두덩이에서부터 이 아이라인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된 것처럼 스머지가 되거든요. 네, 이번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,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컬러가 아마 핑크인 것 같은데요. 쉬어한 그런 타입의 핑크죠. 네, 굉장히 핫핑크, 촉촉한 타입의 이런 핑크 컬러도 있고요.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펜슬 타입도 있어요. 그래서 입술로도 사용을 하고 또 아이라이너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. 당연히 블러셔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술을 먼저 이렇게 라인을 그린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채워서 그려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핑크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블러셔로 표현을 하면 좋겠죠. 크리미한 펜슬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블러셔 할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죠.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손으로 톡톡톡 누르셔서 해주시면 블러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쁜 블러셔가 완성이 됐죠. 그 다음에 이 핑크 컬러로 아이라이너처럼 면봉을 이용해서 위아래를 지워주시면은 이국적인 메이크업 표현이 되죠. 선생님, 제가 촬영을 끝나고 패스를 한번 쭉 봤는데 이런 컬러는 이제 입술에밖에 할 수 없지 않아요? 아, 이렇게 뭐 틴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? 네.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입술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, 사실 우리 뭐 오렌지라든지 뭐 핑크라든지 이렇게 조금 발색이 좋은 컬러가 굉장히 센 것들로 이렇게 눈이라든지 뭐 볼 이런 데다 썼잖아. 이렇게 틴트 타입 같은 경우는 어떨 때 가장 유용하냐면,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하게 보이고 싶을 때 있잖아. 뭐 볼 같은 경우도 블러셔의 컬러가 너무 싫고 부담스러울 때, 아무래도 틴트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. 그래서 뭐 요즘에 그 베이비 페이스라고 하잖아. 그래서 뭐 아가 메이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진짜 자연스러워 보여야 되잖아. 컬러감이 보이면 안 되잖아. 그래서 틴트 타입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착색이 돼요, 자연스럽게. 그래서 예쁜 홍조처럼 이렇게 원래 피부인 듯한. 그래서 이렇게 눈 위로 봐봐. 난 또 어디 바르냐면 눈 밑에 있잖아. 왜 알아요? 뭐 눈 밑에도 핑크빛, 뭐 어디도 핑크빛, 뭐 예쁜 거는, 그러니까 건강한 거는 다 핑크빛이에요, 뭐 이런 광고가 있잖아. 물 광고 알지? 그것처럼 진짜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투명한 핑크빛이 되잖아. 그러면은 되게 어려 보인다, 건강해 보이고. 근데 이거 실제로 내가 많이 쓰는 방법이야. 눈 밑에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여리여리해 보여. 이쁘지? 좀 눈도 커 보이는 것 같아. 응, 그지? 이쁘다니까? 신기하지? 괜찮네요. 아이섀도우 위주로 나왔던 제품들을 약간 블러셔에 사용해도 뭐 피부에는 괜찮은가요? 네, 상관없죠. 왜냐면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리성에 맞게, 그 목적에 맞게끔 뭐 아이라이너 그리고 립라이너 이렇게 규정을 지어놨지, 사실 그 어떤 다른 곳에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. 제가 올 여름에 이제 처음으로 서핑을 하러 갈 계획이에요. 오, 진짜? 바닷가에 어울릴 만한 그런 컬러가 혹시 있을까요? 너무 재밌겠다. 우리가 많이 수영복을 입고 있잖아. 뭐 이렇게 오렌지 컬러도 잘 어울릴 수 있고, 뭐 예를 들면 뭐 블루 컬러에 우리가 수영복을 입었다 그러면은 그 블루 컬러를 과감하게 아이라인도 사용을 하고 입술에도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. 그렇게 해변가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. 아, 블루를 입술에요? 지금 오렌지도 아이라인으로 발랐잖아. 근데 상상했을 때랑 달리 실제로 해보니까 예쁘잖아.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. 올 여름에는 아이펜슬 입술에다가